자, 또 이어서 바로 70페이지 도시 군갈계획 결정 절차를 몇 가지 중요한 것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군갈계획 결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거 보면 미리 협의합니다. 바로 이 위반했던 이런 건들 있죠? 용용용 기사 입지 않습니까? 이런 위반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은 바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 환경 분야가 포함돼서 바로 결정이 날수 있어요. 어떤 것은 교육 문제와 관련된 것도 결정 날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국방과 관련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바로 그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랬을 때에 이 결정권자인 이네들은 단독으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의 장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군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조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결정할 때는 두 가지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관계 행정기관 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 끝나면 심의를 거치죠. 이걸 약자로 협심해서 결정고시한다 그래요. 협심해서 결정고시한다.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큰 줄기를 보면 70페이지 같이 볼까요? 도시 군갈계 결정 절차 해가지고 1. 협의 걸친다. 71페이지 큰 제목. 그 다음에 심의 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권자가 이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이 장관들이 결정할 때는 바로 다른 부서의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장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협의를 한다 하고, 그다음에 만약 결정권자가 이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수 이네들이다. 그러면 이네는 지방자치단체에 몸담고 있는 장들이죠. 그래서 이네들은 바로 지방에 산하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해요.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네들은 30일 의견지시 이 정도만 가볍게 흐름만 받으십시오. 자,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장관들은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협의한다. 그걸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하고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수는 그 시도 대도시 시군에 있는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한다. 협의 요청이라면 30일에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71페이지에서 알아둘 건 가로 2번 이 심의도 바로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장이 바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군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앙도시군에.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수가 결정할 때는 시도청에 대도시 시청에 시군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방도시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네. 장관들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네 심의를 거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1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 체크해서 넘어갈 게 있는데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단독 심의가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같이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도사 거기서부터 줄 거예요. 시도사 시장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 또 지구 단위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라는 사항을 결정하려고 한다. 결대는 시도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거쳐야 된다. 그래. 이 심의는 도시기구의 단독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딱 하나 이 여섯 가지를 결정해 나갈 때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딱 결정하려고 한다. 이걸 결정할 때에는 바로 도시기구의 단독 심의가 아니라 도시기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지정되죠? 그러면 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인 도로,
배치는 이렇게 한다. 규모는 이렇게 한다. 공원인 기반수를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는 이렇게 한다. 이런 기반수로 배치의 규모를 반드시 지구 단위계 만들 때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역에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줘요. 여기는 아파트만, 여기는 의료센 병원만, 여기는 뭐 공공청사만,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주거든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걸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이거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지구 단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최종 결정할 때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이 지구 단위 기계 건축물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건축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아울러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 도시 군가리기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결정나니까 건축물의 전문가 집단인 건축원의 심의도 걸쳐야 된다. 공동심의 걸쳐라. 아주 중요하니까 그 정도를 눈으로 딱 찍어두시고 나머지는 통과. 자, 넘어가시면 72페이지. 72페이지에서도 딱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이 도시 군갈계 결정권자께서 결정할 때는 협약을 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20회 때 출제했네요. 어떨 때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이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상을 요청해 들어왔습니다.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 협의하고 심의 절차 거치지 마세요. 군의 기밀이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해서만 이 절차를 법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그걸 눈으로 콱 찍어서 체크해주세요. 자, 협의 심의 생략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나 시도사는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에 중에 요청이 꼭 들어가야 돼요. 누가 요청해야 됩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이 들어가야 돼요. 뭐 하려고 요청합니까? 바로 협의 절차 생략해 주세요. 심의 절차 생략해 주세요. 왜? 군의 기밀을 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갈 때만 생략할 수 있지 요청도 안 했는데 결정권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뭐 이거 국감이다 해서 협의 절차, 심의 절차 생략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파트에서는 그걸 받으시면 끝이고 나머지 통과, 통과해서 74표 갑니다. 74표 보면 고시열람이 나와있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났다면 공고란만 안 써요. 알릴 거 볼 시작하겠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시켜줘요. 자, 그 내용이 가로 4번 나와 있습니다. 가로 4번에 바로 고시, 동그라미 2번에 열람 이렇게 되어 있죠. 열람은 항상 누가 시키냐? 바로 일선에 있는 특광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이 열람을 시키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나 열람권자가 열람을 시켜준 적 아니에요. 이 정도를 좀 받으세요.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또 뭐 해양수산부장관 결정, 도의사가 결정 그러면 그 지역의 그 특광특특시장수한테 보내줘. 이걸 송부라고 그래. 받았어. 그러면 열람을 우리들이 요구하면 열람 기간에 제한을 가지 않고 언제든지 열람을 제공을 하게 그럼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그런데 비구속적 계획이었던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다 확정했다, 승인 났다, 그리고 송부 받았다, 공고한다, 공고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만 열람을 시키면 끝이다 그랬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것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동그라미 4번 하나 볼까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4번. 4번 오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후 간호하객이 포함된 도시 군가를 결정 오시 했다면 당에 그 장한테 관련서를 송부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송부받아서 바로 열람을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도시 군갈계 결정 효과로서 1번의 효력 발생 동그라미 1번 중요표 아까 했어 다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별표 5개 딱 쳐놓고 눈으로 탁 찍어요. 이 도시 군갈계 결정 고시하고 나서 후속적 조치로서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무한 날이 효력 발생한다고요? 고시한 날. 고시한 날입니까? 작성한 날입니까? 고시한 날. 고시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자, 그럼 이제 지용도면이 누가 작성하고 그리고 누가 작성을 하게 됐다면 또 승인받아야 되는가, 승인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가로 2번에 지용도면 작성해서 동그라미 기역, 니은 묶어봐요. 그리고 제목 있잖아요. 지용도면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작성을 말 하나 더 써요. 작성자. 그래, 이 지용도면 작성자는 법적으로 누구냐? 바로 이방권자가 작성권자하고 같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끝났죠. 그래, 지용도면 작성은 누가 하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 이방권자가 몇 명 있었나요? 9명. 누구누구 있었나요? 특광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 6명하고 도의사하고 국토교통장은 해양성장. 그래서 그 이방권자라면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방권자라면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코로 시험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는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있다와 없다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바로 작성자는 이방권자면 다 작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역과 니은에 나오거든요. 기역 특광특특시장수 6명,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안에 해양성부 장관, 도의사 해서 9명. 이네들이 이방권자이면서 작성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이 지용도면이 정확히 뭔데? 그게 뜻이 나옵니다. 자,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기억 보세요. 밑줄 친 것이 뜻입니다. 도시 군가율 결정 오시했다. 그러면은 바로 어따 이번에 이 공원을 설치한 도시 군가율 결정을 여겼다 했는데 이걸 어디다 표시하냐? 지족됐다냐? 지용됐다냐? 임야됐다냐?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죠. 지용됐다 한다. 지족도로 시험에 나왔는데요. 지족도 하면 틀려요. 임야도도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어디다 표시한다고요? 지용도. 지용도는 그 지역에 각각의 필지의 지번, 지목, 뭐요? 각각의 필지 경계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시라든가 녹지역은 토지의 높낮이 등고선이라는데 등고선까지 또 특성인 지형점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용도입니다. 근데 지적도는 또 임야도는 지적도는 일반적인 토지 임야도는 산지를 바로 각각의 필지에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각각의 필지의 지목, 지번 그리고 그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도시 군관리 결정 고시되면 여기까지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났다라고 어디다 표시해 준다고요? 지형도. 지형됐다 그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약으로 지형도면을 한다. 뜻 알았어요. 밑줄 친 것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 시장이란 자.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면 팔도되어 있는 시장 중 50만 미만의 시장. 팔도되어 있는 시장 중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장한다. 이거 아시고. 그래, 50만 미만의 시장이 또 팔도되어 있는 군수가 지용도면을 작성했어요.
이 지역농을 작성했다면 자기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시켜야 됩니다. 승인시켜 놓으면 이미 결정고시했던 이 도시군과상하고 딱 대조를 해. 정확하게 작성했는가 대조해서 큰 차고가 없으면 30년 승인이 떨어진다. 승인해보는 결정난다.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승인이 떨어지면 도의사님이 고시하고 바로 그 도면을 송부해 줍니다. 시장서한테. 그러면 시장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라고 우리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시장서가 열람을 제공합니다.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자들은 바로 지네들이 지역농을 작성해서 자들이 확정고시해서 바로 처리합니다. 다만 열람은 그 지역의 특광 특특 시장서한테 송부해서 열람을 제공합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의 것이 없습니다. 즉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래 열람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열람을 특광 특특 시장서는 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장이라든지 군수란자 어떤 거는 자기가 지역농을 작성해서 도의사님한테 승인 신청할 필요 없느냐? 바로 자기 시에다가 자기 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도시 군가를 입안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나서 그 경계가 여기다라고 지역농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도의사님한테 승인 안 받고 시장수가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열람 처리해서 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기득권 보호가 하나 있죠. 이 기득권 보호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이 나옵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은 중요표를 해놓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은 중요표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2번 자 기득권 보호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원칙이 나와있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용용용 기사지.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 잡아서 입안해서 결정고시했어요.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할 당시에 예컨대 이 땅이 원래는요. 이 땅이 원래는 바로 이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였습니다. 그래 여기에 2종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칠 수 있는 땅이에요. 중층이라고 하는 아파트 바로 5층 이상을 칠 수 있는 땅인데 그래 아파트를 지게 그럼 하려고 이 국토교통장관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딱 결정고시해 놨습니다. 논바 야산 이런 데다가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도시 인구가 차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아파트 건설비로 이용할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은 녹지로 활용하자. 그래서 오늘부로 제2종 일반 지역을 자연 녹지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2종인 땅이었을 때에 이 땅 A가 가지고 있었다. 이 땅 B가 가지고 있었다 합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까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자연 녹지로 변경이 되기 전에 2종인 땅이었기에 A가 여기다가 7층짜리 건물을 건축했다라고 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고 나서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취소당함으로 공사에 들어갔어요. 착수했네요. 건축점이 있어가지고 공사 착수했어요. 열심히 건축공사 들어가서 착수를 한 자인데 갑자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건만 자연 녹지로 오늘부로 변경해서 결정은 고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핀도 똑같이
7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더라고 건축을 받아놨는데 건축자금이 없어가지고 미지거리고 있었어요. 건축하면 받아놓고 착수는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용도지 변경 고시 났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B는 이거 이제 허가 받았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보고 안 돼요. 누구는 보호받느냐? 이렇게 적법 절차인 허가 등을 받고 공사에 착수한 자인 A만 이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7층을 완성해도 돼요. 이 자연 녹지로 변경 고시되어서 지역농면가에 확정돼버리면 지역농면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연 녹지로서 효력 발생해버리면 이 땅은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자연 녹지로 확정이 되죠. 자연 녹지역은 말입니다. 법적으로 4층이야만 건축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4층이야. 그런데 이미 어때요?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기에 건축가 7층으로 받았고 공사 착수했고 그런데 공사를 착수했건만 자연녹지로 변경고시 됐다. 그래 4층에 밖에 못 지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기득권을 보호받는다? 착수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7층 공사를 진행해서 끝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착수하지 않았던 B는 기득권을 보호받지 못해서 꽝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꽝이 된다. 그럼 이건 7층 잘 안 되니까 다시 도면 만들고 해서 4층 이하의 건물 지겠습니다라고 허가신청해서 허가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때 A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공사를 계속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계속해도 돼요. 나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별도로 신고서 낼 필요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말이죠. 시가와 조정구하고 수산형 보호구역은 기득권을 보호받는데 결정 고시에 있고 나서 늦어도 3개월 이내 나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계속하도록 규제합니다. 그게 바로 예해가 나와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이 그건데요. 이 땅이 지금 원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2종은 아까 뭐 층수 5층 이상의 아파트 지고 건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허벌 판에다 2종 일반 주거를 딱 고시해서 2종이 되게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2종이니까 막 아파트 지고 날리실 겁니다. 이때 이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자 여기에다가 오늘부로 시가와 조종기다라고 딱 결정고시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 2종 일반 주거면서 용도 구역은 시가와 조종기됩니다. 이 시가와 조종기를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데 시가와 조종기가 이렇게 딱 지정돼 버렸다 그러면 오늘 시가와 조종기를 딱 결정해서 고시해서 지정되면 고시까지 해서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시가와 조종구역에 편입된 땅에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요. 그만큼 또 센 게 시가와 조종구역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가와 조종구역을 오늘 결정고시했다고 가정하고요. 결정을 고시하기 전에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A가 있었다. B가 있었다. 이 친구들 2종이니까 뭐 아까 5층 이상의 주택 건축물 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도 7층짜리 건물 치겠다고 허가를 받아왔고 건축을 받았고요. 이 친구는 허가 받자마자 공사 착수했어요. 착수를 했어요. 2층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했어요. B도 7층짜리 건물 지겠다고 허가받았는데
건축하면 받았지 건축자금이 없어가지고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착수도 못했어요. 이랬건만 갑자기 이종인 입당했다가 시가와 조정을 오늘 딱 결정고시해버렸다. 그리고 효율이 발생했다. 지정되면 고시해서. 그러면 바로 이 양자 중 누구는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냐? 착수한 자만. 착수하지 않는 이 친구는 꽝이 돼요. 기득권 보호받지 못해요. 착수한 자인 이 A라는 사람은 계속 조용히 계속 공사 진행할 수 있냐? 아니다. 시가와 조정으로 결정 고시했다면 바로 기득권을 보호해 주긴 한데 바로 착수한 자는 이 시가와 조정으로 결정 고시를 원했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의 특광 특등 시장수인 지자체한테 나 이 공사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반드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고. 다시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이 건축공사 계속 지나가 허가 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해라. 신고만.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3개월 신고. 그래서 누구만 이렇게 기득권을 받느냐? 바로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 그것도 적법 자체인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받아서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다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허가도 신고도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신고는 꼭 해야 된다 이거 하시고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자, 그런데 이 장소가 또 만약 수산양 보호로 지정됐다 합시다. 이렇게 이 똑같은 지 수산양 보호로 지정됐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기득권 보호 규정을 조회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해야 한다. 두 가지는 이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닌 나머지 사항이 결정고시했다면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계속 기득권 보호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신고도 허가도 필요 없이. 그게 바로 아까 원칙에 있던 것이고요. 원칙에 대한 외로서 시가와 조정구하고 수산양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 외에 두 가지 구역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 그래서 시수구역 이렇게 하세요. 시수구역. 시수구역은 기득권 보호지로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 시수구역 도시군으로 결정 고시 났다. 그러면 결정 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그 착수한 자는 무엇은 꼭 해야 한다? 신고. 다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결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기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기억만. 외에서 기억만 받으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기억만 딱 체크해가지고 나머지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로 가셔서 바로 동그라미 1번 중요표. 이 도시군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돼서 바로 있을 때에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소는 자기 지역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정비해야 되는가? 5년마다, 5년마다 이걸 10년마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요. 그러면 틀려요. 너무 쉽죠. 5년마다 꼭 암기, 꼭 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우리가 이 도시군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군계획인 기본과 관리는요. 기본과 관리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마지막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있어요. 그것도 체크.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시군이냐? 수도권에 소가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 대하여
광역 도식이 수립되는 시군으로서 그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는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없다. 기본계획 없으면 그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정책계획서인데 그 계획서가 없다면 이 안에다가 이런 것들 000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집행할 때 말이죠. 약간 어려움이 있겠죠.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서가 있다면 지침도 뜨덕 반영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지역에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을 건데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 놓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을 건데 내 A시장 B시장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할 때는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발전 구상을 꼭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여 공청회를 열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어떨 때 이걸 추가하느냐?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일 때. 그것도 뭐 할 때 하느냐? 도시군관을 정비할 때. 그때 이 정비하고자 하는 이 계획 속에다가 장기 발전 방향을 포함해서 정비하고 그 건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팠었고 또 주민의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을 팠었고 그리고 지용론을 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함정은 필수 그리고 두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도시군관으로 결정하는 내용 용용용 기사집을 팠어요. 이런 것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문제라면 마치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78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리할 예정인데 이 파트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도시군으로 위반해서 결정하는 이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제 정리를 구체화시켜서 하려고 해요.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 했던 내용을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